연초에 안정세를 찾은 듯했던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고점이라며 매수를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은 더디기만 한데 이번엔 정부 말을 믿고 정말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오늘의 포커스는 여전한 집값 불안에 맞췄습니다. 지난주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 장관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년 전 금융위기까지 언급하며 집값 상승세를 걱정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난달에도 홍 부총리는 반복적으로 집값이 높다고 강조해왔죠.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집값이 고점에 다다랐으니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도 매달 1%씩 올라 올해만 7% 가까이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급 대책을 지켜보면서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기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LH 투기 사태 이후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은 사실상 중단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부동산 투기 건절 대책 후속 조치 입법 과정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과천청사 유휴 부지, 태릉 CC 등 지난해 발표한 공급 대책도 부지 변경이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했던 입지가 아닌 다른 이제 과천시의 대안을 수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개월 전 집값 안정을 확신했던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며 집을 사는 2030 세대가 안타깝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집값은 꾸준히 올랐죠.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그 매수세라 그럴까 법인이 내놔야 될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집값이 안정될 거란 정부의 자신감은 언제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오늘도 집값 불안을 바라보는 무주택자들은 애가 탑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